네, 여러분 그동안 시팅방에 올리신 분들 10월 달에 가스 요금 오른다. 허랑이 님. 예, 가스 요금 오른다고 도시가스 오른다고 그럽니다. 이 수입 물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가스 도시가스 요금 당연히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예. 박상면 교수님 또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역시 지금 저희들 채팅방에 들어오셔 갖고 네. 서미경 님, 또 시자 파슬 님, 정보리 님, 신주면 님. 박치웅님, 정순면님, 피해지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박상명의 뉴스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클래스가 다른 뉴스클래스 박상명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아침에 비가 올 때는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생각나면 뭐 갑자기 노래 아니 막걸리 막걸리가 아니고요. 노래 부르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아침에 올 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찍 오지 않습니까? 네. 올 때 아침 이 시간에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옷이 다 젖으면서 우리는 우산 쓰고 또 차나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만 그 일하면서 또 그 옆에 가다 보면은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역할에 비에 젖은 그 종이 비에 젖은 종이도 그것도 팔 수 있는 모양이죠. 그걸 젖어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왜 우리나라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이 해주면 저 해주면 다 돌면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사람은 대대 손손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비가 하느님의 눈물처럼 쏟아지는 걸 보고 왔습니다. 네. 국가가 말이죠. 네. 그 지금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또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폐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생존권이죠. 네. 그 기본권이 하나인데 네. 그걸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뭐 자기 소득이 올라가는 문제 네, 네, 이 문제는 차치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진짜 차상위계층 네, 네. 그들이 생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존권에 대한 문제 네. 이걸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는 네. 과연 그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는 네. 그 시대에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또 크게 잘나지 못한 사람들, 일반 성인들이라 그러지 예. 보통 사람들 그들을 감싸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유주의였어요. 자유주의는 귀족과 말 그대로 부르주아지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돈 천국에 끼어들지 못하는 일반 성인들, 노동자들, 또 여성들 네.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한 시대에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낸 제도가 민주주의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을 끌어안고 있느냐 오히려 내팽개치고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오는 이 빗소리도 그렇게 곱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역시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네. 좀 착잡합니다. 착잡하네요. 네. 예. 우리 뉴스 클래스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네. 이게 정치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네.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취임식 명단이에요. 대통령 취임식 명단. 이거 없다 그러더니, 파기했다 그러더니. 예. 이게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물에 뭐 네. 그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있다. 네, 네 있다. 아니, 있다가 아니라 있더라. 있더라. 네. 오늘 그거 파기했으면은 행자부 공무원들 줄줄이 다 그 감옥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뉴스로 잡은 이유가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명단을 숨기려 하고 이것을 공공연하게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르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네.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하면서 관련 법정을 들어대니까 보니까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없다고 그랬어요. 파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정권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또 하나 무엇이 두려워서 그 명단을 이렇게 통째로 숨기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물을 때가 됐다. 참고로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면은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네. 행정안전부에서 그 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에 보고하면은 대통령 기록물에 그걸 각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 중형이네요, 아주. 예, 10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중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명단에 보니까 명단에 도입지 못해서 권오수 회장 아들이 와 있네. 이거 왜 왔어?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수주받은 업체가 와 있네. 어. 저 사람들 또 왜 있어? 통장 창고 위조 공문도 와 있네. 부부가 저분도 왜 있어? 어? 그거 유튜브도 다 나와니 큰일 났네. 어. 숨겨 없애버린 거예요. 아. 폐기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폐기했습니다. 말했는데 어, 법 위반이네. 큰일 났네. 여사님 초청장 받고 왔다는 거야. 그렇겠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당종 통장 창고 위조 공문을 불렀겠습니까? 이 문제가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 같으니까 행안부가 알아서 그거요 폐기했습니다. 어,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는 법대로 충분히 참 잘했습니다. 너 뭐 할 뻔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 대통령 기록법 위반이에요. 박사님 문제는 그 사람들만 있겠느냐. 아직까지 모르죠. 그렇죠. 왜 폐기했냐 이거. 그렇죠. 다른 사람 알파가 무진장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했겠지. 그 사람 그리고, 어차피 드러났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드러날 경우는 이 명단 때문에 일대 파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떤 정부냐라고 문제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폐기했다. 폐기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 개인정보법이 있구나. 개인정보법 따라서 우리는 법치와 헌법을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시죠? 법에 따라서 폐기했어요 했는데 대통령이 기록물법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 그쪽에 실무자의 착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뭡니까? 보안상. 아 보안상.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사기꾼 집단 같은 정말 이거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막판에 드러나니까 또 실무자의 착오로 넘기는 어, 이런 5년 뒤에도 감사받을 일입니다. 이것도. 아, 그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거 아니죠? 네, 참. 그걸 믿으라는 거.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거는 어, 이 명단을 국회로 넘기게 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명단을 넘기게 한 거거든요. 명단을 넘기겠대요? 어, 넘기게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제 또 삭제해야 하고 또 넣을 때 또 이 사람이 누구냐 다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왜 넘겨?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 보안상. 국가 보안상 넘기다 약속했으니까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대체로 한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4만 5천 명. 예, 4만 4,900 명인가 4만 5천 명. 예,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명단을 한번 체크해서 어떤 사람인지 하고 실무자 잘못한 것 같다고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셨죠. 그 실무자가 누군지 공개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군지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은폐하고 찢어버린 겁니다. 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실무자가 누군지 밝히십시오. 자, 박사님, 그럼 그 명단을 우리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 밝히기 없죠. 네, 왜요? 어, 이거는 어. 야당으로 넘어오면 야당 의원들이 공개하면 되는데 네. 이제 야당으로 넘어올 때 온전하게 넘어올 수 있을지 보니까 4만 5천 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5천 명밖에 없네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5천 명 중에서도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아. 것이고 이게 뭐 그냥 어, 숨기라고 하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온전하게 국민들이 공개된 내용을 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사하면 되는데 이게 위법 행위는 아니거든요. 왜요? 아니 초청을 했는데 초청자가 위법은 아니니까 아. 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풀어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하면 되네. 5년 뒤에. 5년 뒤에? 이번 감사는 안 하겠죠, 그죠? 네네. 5년 뒤에. 어, 감사원 검사가 딱이네. 아, 딱이죠, 이런 거는. 아, 그렇죠. 딱이네. 예. 아, 대통령실이라든지 행안부에 대해서 네. 바라보면 되는데, 뭐, 지금 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정보 뒤에. 공개 청구하면 이거 다 원래 볼 수 있게 돼 있잖아. 이거는 정보 공개 청구는 당사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아들, 보너스 조사 아들이 하면 되네. 예, 예. 민주당이 제가, 할까요? 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려주세요. 아, 예. 중요한 건 국회를 가능해요.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고 앞으로도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행안부가 얼마나 버틸지 진짜 폐기를 했는지 폐기했다면 바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고발하면 됩니다. 참 그 생각이 나는 거는 과거에 그 박근혜 그 탄핵당했을 때 그거 네. 뭐죠? 이거 그 JTBC에서 손석희 씨가 태블릿 PC? 태블릿 PC. 네. 야, 이거. 네. 이거 심사 명단 이거 예. 이거 하면 이게 보니까 인터넷으로 올라온 내용을 다 삭제했다 그랬어요. 어. 이거 수사 들어가면은 다 복구됩니다. 아, 이 제2의 태블릿 PC가 될 수 있다. 다 복구됩니다. 거의 누가 들어가 있는지 너무 네. 궁금해 그냥. 네. 건진법서는 알까? 점쳐서 좀 알려 주면 안 되나? 어, 요 사설 한번 보면은요. 사설 한번 아, 사설 제가 아니에요. 예, 예. 예. 동아일보 사설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러 동아일보 사설을 적었습니다. 아, 예, 예. 조석희 취임식 초청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초청 경위를 밝혀야 한다. 하, 동아일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사안을 뭉개려 하면 할수록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람 초청됐대. 아니야, 그 개똥이네 아들도 갔대. 어디 갔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소문이 쫙 퍼지겠지 그냥. 근진법사 등등에서 법사 20명이 들어갔대. 수많은 말들이 만들어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째 20명이 들어갔어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20명이 들어갔다고. 야 참. 계룡산의 도사도 갔대. 하여튼 뭐 다 나오는 거지. 네, 그렇죠. 또 만약에 이분들이 또 권력을 믿기로 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이 사람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들었던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난 취임식 갔었어. 그러면 그때 대통령실에서 그런 명단 없는데 말 못합니다. 왜? 명단이 파괴됐다면서요? 하여튼 뭐 경향신문에서도 칼럼상 거짓말 민주주의 국가 리더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비정상의 정상화시기부터 영남일보 칼럼도 이런 얘기. 네, 대부분의 뭐 보수 신문, 네. 진보 신문 전부 다 똑같이 예. 한겨레 신문도 사설에서 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그 관련자들을 대거 취임식에 초청했다니 이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부인이 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적 영향에서 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른바 김근일이 스커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그림돌이 될 것이다. 이미 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 명단 제2의 태블릿 PC가 되지 않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여튼 네. 제가 좀 오버했나요? 다 했나요? 네.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주제 두 번째. 이재명은 일본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싫어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지금 일본 입장에 일본의 언론 입장은 네.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를 청산하기를 바라요. 당신들 청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다. 너희들 청산해라. 그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 징용 노동자 강제 네. 강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네. 대법원 판결까지도 대법원 판결까지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재산에 매각을 못하게 지금 로비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한국이 고개를 숙이고 풀 것 같은데 야당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됐네. 의석수가 제일 많네. 지지율도 높아. 또 이번에 대통령 앞으로 후보감이네. 지지율로 치부해내 큰일 났다 하니까 일본 언론들이 대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있습니까? 네. 요미우리 신문이 요미우리 신문 띄워놨습니다. 쭉 나오면은 요 밑에.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 쭉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지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의 좌파계 야당이라고. 네. 이 지금 요미우리 신문인데 내용을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대일 강경파로서 잘 알려져 있다. 한일 관계에서 최대 현안인 이 징용공 이것도 우리는 강제 징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징용공 네.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뭔가 풀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이 활약이 일본에서 상당히 우려된다.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요미우리 신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게이자이자.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사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 놓고 비판한 적을 기억해라. 네. 앞으로 간단치 않을 것이다. 마이너지 신문도 네. 마이너지 신문도 일본이 배상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긁적는다. 아사히 신문은 조금 비교적 진보 언론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은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색을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협조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언론이 대거 이재명 대표가 대일 강경파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친일파들한테 아주 남아있는 친일파들한테 비극이죠.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비극이죠. 아니, 내일 이거 이재명 좀 잘 막어.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어느 언론도 비판할 수도 있고 찬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일본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찬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찬사. 한일 관계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찬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할 수 있는 군사 대국화를 할 수 있는 찬사라고 보고 있는 기회다. 겁니다.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미국이 뒤에 받쳐오고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체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얘기하고 뭐 치포 들어가고 징용 문제도 대법원 판결까지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부까지 가가지고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가서 네, 가해자 국가님, 피해자 국가님, 우리나라가 문제를 한번 풀도록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와중에 이제 좀 일본도 마음을 크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 네. 한국을 딱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대표 당선됐네. 다수당이네.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이 대목에서. 자, 이 대목. 네, 아, 다 얘기하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대선 끝난 지 지금 3개월 됐나요, 그죠? 네, 아, 3개월 넘었습니다. 아, 더 됐죠. 취임식 3개월 넘었죠. 취임식 3개월이고.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일본 신문에서 좀 볼 수 있다. 네. 이게 네. 양자 구도가 말해야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부터 합시다. 민생 얘기하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야당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죠? 아주 의례적이고 네. 하나 말한 얘기들. 아, 이거 영수회담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네. 아니,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해요. 뭔가 모멘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모멘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영수회담보다도 여야 대표회담 같은 걸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원래 성립이 안 돼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총재가 아닙니다. 영수회담이 아니에요. 그렇지. 영수회담은 총재일 때 가능한 거니까 사실은 영수회담하면서 여야 대표를 같이 부르겠죠. 대통령과. 근데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대표는 누구야? 누굴 불러야 돼? 이준석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은 오면 안 되죠, 그죠? 직무가 중대했으니까 누구? 권성동 원내대표? 뭐 직무대행인데? 아, 직무대행이라도 직무대행 될지 뭐, 안 될지 지금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내대표이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뭐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원내대표에다뭘 격화시켜야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안 나가고 우리도 원내대표 나가고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그럼 비서실장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야. 아, 참 모양새 아, 좋습니다. 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완전히 네. 이게. 자, 그런데 일본 네. 언론을 쭉 봤습니다. 앞서 네, 네. 요미우리 신문도 봤죠. 네. 직접 일본의 언론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일본이 이런 정서가 한국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엄청 바랐던 거예요. 직접 그 얘기 나옵니다. 직접 그 얘기도 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일본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안 되고 윤석열이 되면 한일 관계가 좀 더 일본 위로 일본이 압도적으로 팔을 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딱 됐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오니까 걱정되고 있는데 그러나 일본 언론은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자, 요 기사 맨 밑에 보면은 네. 대문신문이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조만간에 아마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자, 일본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런 그래요.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 자, 구속되면은 일본 언론 좋아하시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같은 편이네. 아, 그런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외교 관계가 아니고, 이런 외교 관계는 일본의 이른바 극우 권력, 극우 권력이 또 극우 권력을 떠받치는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자는 얘기죠. 일본에서 먼저 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를 딱 보여줬네. 네. 저는 그게 우리 정치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이다. 네. 아, 영수회담 하게 되면 여야 대표한테도 많이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야단 맞을 것 같아. 아니 관계지 뭐야? 물가 어떡할 거야? 아마 초면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센스는 안 하겠죠. 아니 그래도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남북 관계 어떻게? 야당 대표 때는 할 얘기를 하겠지만 답변을 못 할 거 아니야. 원론적인 얘기 하겠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도. 한일 관계는 발전적인 한일 관계로 발전 나가야 됩니다. 그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그런 얘기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세 번째 주제는 저 국민의힘 얘기네요, 그죠?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예, 법적 대응 문제 이거 또 가처분 신청입니다. 아, 이거 왜 그래요? 왜 이거 좀 그 새로 뽑고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새로 뽑으면 간단하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국회의원들 명단? 다수는 권성동 뒤에 줄 서 있고 네.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합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거죠. 이 보수 언론만 선택하셨는데 조선일보도 무진장 걱정되나 봐. 윤석열 독 삼키는 마음으로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이준석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완전히 이 문제는
헤쳐나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사건의 이제 핵심은, 네, 핵심은 당을 차기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내후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을 네. 윤석열의 당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하면서 그 측면에 윤핵까지 나서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해가 되는 사람. 일단 이준석은 방해가 되고 네. 또 이준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 네.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억지, 궤변, 무리수, 밀어붙이기 등등으로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제동이 걸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네. 원점으로 돌아가면 권성동 원내대표 또 물러나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의결을 하면 안 되니까 합의로 다시 비대위로 의견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지금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당은 당규도 바꾸고 또 비대위도 꾸리고 해가지고 법원이 그러니까 사법부가 제기했던 일부의 이 법적인 조치를 뛰어넘어서 합법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도 이거 뭐냐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꼼수가 더 큰 꼼수를 부른다. 못한다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서병수 거죠. 서병수 그 의장도 정국 의장도 한 번에 실수지만 두 번은 안 된다. 그 당원 당규 바꾸잖아요. 그럼 네. 그것도 만약에 이준석이가 또 그거 갖고 하청 신청 걸면은 당원 당규 바꿔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절차가 없으면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비상 상황을 규정했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비상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비상 상황은 이러이러할 때 비상 상황입니다를 당원 당규에 바꿔 넣어요. 그러면은 아, 예, 너 그걸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자체가 요요하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해서 다시 비대위를 꾸리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요요한 거죠. 그 순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느냐 그 절차 그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권선욱 원내대표가 당신이 책임지고 하라 하고 했는데 권선욱 원내대표는 그럼 내가 지금 내 혼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는 무효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 비대위가 무효가 아니고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리됐으니 너 그만둬라. 당신은 그만하고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가 이렇게 오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비대위도 무효거든요 하면서 어제 가처분 신청을 또 냈습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할까요? 받아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럼 뭐야 도대체?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지고 막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이야 뭐야 이게 네. 도대체? 어? 네. 완전히 정치 극락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네. 도대체? 네. 우리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집권당의 꼼수 쇼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레임덕이 왔다라고 그러셨네. 근데 사실상 네. 이게 윤석동이 물러가고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확 삭감되는 거지. 그 네. 버티는 거지. 네, 그렇죠. 네. 버티는 거야. 근데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난 다음에 당헌당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 거취를 정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쯤 되면 대체로 하면 한 10월달 정도 돼요. 네. 과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그 박지원 원장이 나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교체될 거라 못 버틸 거라고. 아 그래요? 아 저도 아 박지원 원장 전 원장은 이제 정치 9단이 아닙니다. 8단입니다. 8.5단. 8.5단.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어제 저도 나와다 이거 만나 뵀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에 정말로 촌철살인하는 분인데 네. 그분도 못 버틴다고 하면 저도 권순호 대표 조만간에 막 거취를 정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성동 뒤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갖고 네. 그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손을 좀 트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내용을 보고 난다면은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진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